피벗 기능에 대한 교육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데이터 집합을 다운로드하여 설치된 태블로에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는 이상적인 데이터 테이블 구조, 특히 각 변수를 별도의 열로 처리하려는 시나리오에서 어떤 구조가 이상적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테이블 구조가 약간 다른 경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데이터는 앞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CO2 값이 열 하나에 표시되고 다른 열의 연도가 표시되는 구조가 아니라 각 연도의 열을 하나씩 사용하고 해당 연도가 열 머리끌이 되며 그 아래 행에는 특정 연도에 따른 여러 국가의 CO2 배출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데이터 집합으로 작업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편리하지는 않습니다. 한두 개 정도의 특정 연도에 대한 CO2 배출량만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연도가 여러 개 있으면 처리해야 할 필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차트를 만들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모든 연도에서의 CO2 배출량을 보여주는 간단한 라인 차트를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집합을 작업하기 전에 피벗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벗은 가로 형식을 세로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연도 및 CO2 배출량을 두 개의 변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태블로에서 이러한 구조의 데이터 집합을 변환하려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열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연도를 선택합니다. 메뉴로 가서 피벗을 선택하면 필드 이름 및 필드 값의 두 열이 만들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필드 이름은 기본적으로 연도입니다. 필드 이름은 테이블 상단 전체에 표시되었던 열 머리끌이며 이제 하나의 열로 통합되었습니다. 열 이름을 연도로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필드에는 여러 개의 열에 있었던 값이 포함됩니다. 각각의 연도 및 국가에 해당되는 모든 CO2 배출 값입니다. 근본적으로 피벗을 수행하면 개별적인 여러 열이 스태킹되어 세로로 정렬되므로 모든 값을 단일 필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훨씬 더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도 및 CO2 두 개의 열만 있으므로 필요한 라인 차트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